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카메라 보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 영화 관련 일을 한 30년 하다가 인생 후반기에 가장 좋아하는 요리에 도전해서 지금 고려대 정문 앞에서 퓨전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김진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저 그 요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작곡가 생활을 했었어요. 작곡. 하다가 이제 음반사 들어와서 음반 프로듀서 생활을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영화 음악에 들어갔다가. 아. 그다음에 영화사 들어와서 영화 투자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그게 이제 전체 30년이 그런 시간이 지나갔죠. 30년이나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 제2의 인생은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5세에 은퇴하면. 저희 집이 좀 장수 집안이거든요. 아마 제가 110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어요. 장수 집안이. 아, 평균이 100살이 넘습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와, 한참 넘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55세 은퇴해서 나머지 55년을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고민했죠. 내가 절대 질리지 않은 게 뭘까? 네, 그게 요리였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해야 되는 일, 예, 질리지 않고 예, 할 수 있는 일. 예, 나는 85세까지는 불 앞에 서 있겠다. 아. 예, 이런 포부를 얘기를 했죠.